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신앙의 기초부터 쌓고 제대로 알고 예수 믿으면 훨씬 수월하고 또 교회생활이나 신앙생활도 즐겁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뭘 알아야 잘 믿죠. 그러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또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또 이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참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에 또 겸손히 주를 섬기고 내가 참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 받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을 아마 경험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왜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사도 바울도 경고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박해를 받는다 했어요.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타협을 살면요 편해요. 예수 믿기 참 편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해야 될 것을 각오하고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각오하고 예수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으면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내가 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고 또 두려움이나 흔들림이 없이 내게 당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잘 대처하며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 2, 3차, 이제 3차 마지막, 전도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됐을 때 그 바울을 미워하며 시기하며 하던 이 유대인들이 무고히 바울을 호소하여서 그 무리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들의 위협과 핍박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이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토록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첫째는 바울은 이미 환난에 대비하여서 마음에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예루살렘에 갈 때부터 거기 가면 자기의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이죠.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위해 기다린다 하시니. 자, 지금 성령께서 지금 바울에게 야, 너 예루살렘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시니.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미워하고 결박하여서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성령이 그로 미리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가면 결박하여서 죽을 걸 안다면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미리 알려줬는데 안 가야지요. 그래서 바울을 위하는 진정으로 바울을 위하는 제자들과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당신 가면 죽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지 말라고 막 막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를 말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보세요. 앞에 21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지금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도 괴롭지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결박당할 것도 겁나지 않고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간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하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았지만, 당신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였지만, 바울은 그것을 달리 해석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로 알게 하신 것은 내가 가지 못하게 하심이 아니고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니 마음에 대비하여서 담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겁니다. 아멘. 야, 너 가면 결박, 당신은 결박당하고 죽을 것을 미리 각오하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이, 누가? 성령이 자기를 보내시는 뜻이므로 결박도 환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것도 각오하고 내가 간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 일이 주 예수를 위한 일이요. 그를 예루살렘에 가라고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기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이미 바울은 결박뿐 아니고 죽을 것까지 하고 마음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입니다. 함께 합시다.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입니다. 가난, 무슨 질병, 재난, 심지어 지금 전쟁 또 강도, 이걸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이 암병으로 죽지는 않을까? 사고나 재난을 당해서 죽지 않을까? 전쟁이 나서 총에 맞아 죽지 않을까? 강도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뭐에 대한 두렵니까?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게 두렵고. 그래서
하면서 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뭐가 두려워요? 가난이 두려울 수 있을까? 질병이 두려울 수 있을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 죄로 지옥 갈 영혼이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십니다. 죄로 죽을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네. 이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당하고 환란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이 실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을 당합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는, 지금 성전에서 이 바울 성전 들어가서 바울을 붙잡고는 무리를 충동하여서 그를 고소합니다. 28절 말씀. 무엇으로 고소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 바울이죠.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왜 더럽혔다고 고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금 이스라엘과 율법을 배반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혔다고 고소하는데 실제로 바울은 이스라엘과 율법을 배반하느라 더욱이 유대 백성들을 비방하는 일도 없고 성전을 모독하거나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바울이 한 것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것 뿐이에요. 바울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이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모함하여서 무고히 그를 잡아 죽이고자 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들은 그 온 성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전에서 바울을 결박하여서 끌어내어가지고 그 다음에 돌로 칩니다. 죽이는 이런 악한 자들이 됐습니다. 무관자.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까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 천부장 군대의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그 죽음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31절 32절 보세요. 자,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온성 사람들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이 군대는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 보고 바울을 막 치다가 치기를 그칩니다. 참 아로리하잖아요. 지금 바울을 치는 자들이 누구예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 근데 그것을 치지 못하도록 막은 자가 누구예요? 로마 군대 천부장 백부장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의 맞아 죽게 된 이 바울을 천부장이, 로마 군대 천부장이 명하여서 무리들로 바울 치기를 거치게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결박시켜서 영내에 있는 옥으로 데려가 옥에 가두고
않으시면 그냥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 정말 놀랍다. 바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동원됩니까? 로마 군대의 천부장, 백부장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누가 하시리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그 환난 중에서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위경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고 사는 생명의 권한이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해요. 이 바울의 일생을 보세요.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 그의 그 모든 삶을 한번 보세요. 전도 1차, 2차, 3차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위험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자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달도록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받았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배가 파선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 위험과 광야와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구나. 복음을 지나면서 사명 감당 그 모든 그 과정이 바울이 불사신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어떻게 이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 때마다 그를 옥에서 건져주시고 여러 번 죽을 위경에서 구해주시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늘 사도지만 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가지 환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사는 그것이 힘들거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받는 환난이나 핍박과 수고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다 할 때까지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생명의 연하는, 그게 우리의 생명의 연하는 사명을 다하기까지입니다. 믿으세요? 사명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는 게 생명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죠. 뭐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라, 거룩하라, 뭐 겸손하라.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몇 분 나오는가? 366번. 아무 열면 가서 한번 세어보세요. 왜 366분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매일 한 번씩 나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지 말라. 그래 나가면 정말 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사는 것이 시험과 환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하여 담대해야 하고 더욱이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고 핍박과 환난이 따르고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우리가 들어간 문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여정을 다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끌어내면서 인사합시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십시오.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염려할 일이 많은데 염려하지 말고 안고 살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처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또한 환난 당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끝까지 우리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보다도 의를 위해서 주를 위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영광으로 여기며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때문에 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에 받는 상이 크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주일 하다가 내가 이 욕을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 애매한 고난 받아가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그리고 낙심하고 섭섭해하고 그만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아멘. 하늘에 가서 받을 그 상을 기억하면요 욕먹는 거, 고난받는 거, 핍박받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실 상을 감당하신 저관대 집중하는 축원합니다. 받을 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한산 중에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복음의 일정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결박을 당해서 지금 영내로 끌려가면서 천부장에게 한 가지 청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청합니까? 37절 보세요. 자, 성경 봅니다. 37절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야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지금 이 결박당에서 가면서 천부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나는 유대인이나 수반인 길리에게야 다수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니 백성에게 말하게 허락하라는 유대인들에게 뭐 복음 전하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군에 잡혀가면서도 천부장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보세요.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예? 아무 죄가 없다. 자기 무죄를 주장하거나 지금 나를 무고히 고소하는 자를 로마 법대로 저를 처벌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지금 시기해서 자기를 고소해서 돌로 치고 죽이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복음 전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아니 복음 전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을 보면 바울의 주 관심은 왜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을 당하여 죽을 것을 알고도 간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잖아요. 바울이 옥에 갇혀서 한 일이 뭐예요?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옥에 있는 간수장에게 복음 전하여서 그 간수장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겁니다. 뭡니까? 옥에 매여서도 갇혀서도 뭐예요? 복음 전하. 이방인들에게만 아니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심지어 자기를 신문하고 재판하는 로마 총독들이나 군세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릴 상성자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세상의 권력도 복음에 불타는 열정으로 복음 전하는 바울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떤 영변에 차든지 그리고 그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환난도 핍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니 할렐루야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너무나도 아름다운 저는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온전히 모든 걸 바쳐서 어떤 일에 눈치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바울은 그게 뭐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 그것을 감당하라. 그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그 예루살렘을 가면서 그 성도 앞에 한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리라 하시나. 그 다음에 고백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바울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가 그 모든 사명을 다 하기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자기가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다 죽으리라 그 마지막 소원대로 로마 옥에 갇혀서 거기서 마지막 생을 마치게 됩니다. 복음을 살다가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일어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